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랜만에 또 새로운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샥 HDO입니다. 패샥 HDO. 제가 좀 보시기 편하라고 페이스플레이트를 뜯어놨어요. 이 페이스플레이트는 기존 패샥들하고 다르게 검은색으로 나왔어요. 검은색 페이스플레이트가 있고, 이렇게, 패샥 HDO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HDO의 가장 큰 변화는 안에 그 디스플레이 부분을 OLED 디스플레이로 바꿔서 좀더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 기존의 LCD 방식의 LED 방식보다 더 나은 OLED 방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바뀌었다. 이런 점들이 달라졌고요. 크게 뭐 기능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메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좀더뭐 거의 동일하고, 저는 지금 여기에 제가 사용하던 라포지 V4, 예,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예, V4를 이렇게 선을 넣어갖고 연결했습니다. 분해하는 방법이나 내부 구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거랑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전에 사용하던 건 도미네이터 V3인데, 예, 도미네이터 V3하고도 혹은 HD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요번 패키지에서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요번 패키지는 케이블 같은 게좀안 들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심플합니다. 이렇게 기본 배터리하고 고글하고 뭐딱요 정도 들어 있고, 뭐 수건천 패샥하고 카드 한장 이렇게 다운로드 하라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녹화 기능이 좀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외관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크게 없습니다만, 디스플레이가 좋아졌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궁금해하셨고, 또 많이 보셔서 원하셔서 저도 지금 손에 넣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이제 도스렌즈, 기존에 사용하던 도스렌즈나 뭐 이런 것도 똑같고, 여기 보시면은 눈 간격에 맞게 초점 조정하는 부분들도 기능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역시 얼굴 구조는 동양인에 안 맞게 나오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더잘 보여드릴 방법을 연구하다가, 내시경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더잘 보이시라고, 잘 보이시게 좀 각도를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으차. 제가 여러분들 이거 좀더잘 보이시라고 제가 특별하게 내시경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봐도 잘 보이네요. 보시면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이 안쪽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좀저 정확하게 반사되는 빛이 안 보이게 하면 안에 화질이 보이죠? 화질이 이게 그 렌즈 카메라에 그 불빛이 나오는 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불빛 때문에 좀 반사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불빛은 카메라에서 나오는 불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카메라를 보실 수 있게 기체 전원을 넣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체 전원을 넣었고, 제가 지금 채널은 한번 3번으로 맞춰놔서, 자, 보이시나요? 저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에, 잘 보이시게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좀 하고, 얘를 조금 밀고, 참, 이렇게 열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려고. 자, 보시면 이렇게 화질이 조금 반사돼서 그런데, 카메라가, 지금 여기 달려있는 카메라는, 폭시역, 아니, 런캠입니다. 런캠 1이 달려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정도 화질로 보입니다. 전보다, 이건 지금 렌즈 하나만, 한쪽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화질도 더 좋아지고, 양쪽으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게 잘안 보이는 거는, 조금 모호하게 보이는 거는 불빛이 반사돼서 그러는 거고요. 초점이 좀안 맞는 거는 내시경 카메라 기능의 좀 한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색감이나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졌고, 메뉴 버튼을 눌러가지고, 메뉴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고, 또 디스플레이 타입을 뭐 업다운 해갖고, 이 한쪽에 보시면은 업다운에서 그 밝기라던가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이 그냥 이 키, 이쪽 버튼, 왼쪽 이 버튼을 가지고 업다운을 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들이 내장돼, 그런 게좀 달라졌다랄까요? 전에 잘안 먹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화질은 OLED라 그러던지 좀더 선명하고, 4대3으로 봐서 그런지, 이제 저 게이트 같은 게좀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V3 쓸때 기존에 그더 넓고, 그 좌우로 긴 화면들을 보다가, 이런 화면들을 보니까 조금 더, 예,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아, 이 LED 불빛이 끄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LED 불빛을 끄질 못해갖고, 예, 요 정도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게좀 죄송하네요. 그래서 지금 LED로 보면, 예, 요렇게, 요 정도로, 예, 선명하게 화질이 괜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의 한계 때문에 불빛이 좀 보이는 게좀 한계긴 한데, 그런대로 저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비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대3 비율 정도로, 예, 조금 줌을 풀게요. 예, 4대3 비율 정도로 깔끔하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예,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고글을 썼을 때, 좀더 확장돼서 보이고요. 더잘 보이는, 예, 특징이 있습니다. 버튼들도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그 메뉴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더잘돼 있어요. 예, 녹화 기능도 예, 잘 되고, 헤드 트래킹 버튼 뭐 사실 HDO 위쪽에서 보시면은 또 동일하게 메뉴 같은 거는 바뀐 게 없으니까, 뭐 채널이나 이런 건 어차피 이 버튼은 잘안 쓰고, 이거 수신기 버튼 쓰잖아요. 영상 수신기 쪽 버튼을 쓰니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레코드 하는 것도 뭐 화질 따라서 뭐 편하게 녹화하실 수 있게 눌러갖고 하거나, 예,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가 참 이런 부분들에서 좀, 예,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자, 지금 안테나를 안 껴놓고 뭐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신이 굉장히 잘 되네요. 자,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뭐 버튼이라든지 구조 같은 거는 이렇게 동일합니다. 네, 크게 달라진 거 없고요. 동일하게 아날로그 버튼, 뭐 볼륨 버튼, 뭐 그다음에 헤드 트래킹 버튼 이런 거 똑같고, 이쪽에 HDO라고 선명하게 보이죠. HDO라고 선명하게 보이고, 뭐 안쪽에 그 이쪽에 그 카드 넣는 그 뭐지? 그, 카드 가지고 렌즈 넣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마감이나 뭐 재질이 바뀌어진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예, 아래쪽에는 뭐 QR코드가 하나, 예, 박혀 있고, 그 외에는 뭐 데이터 케이블 넣는 거, 오디오, 그 다음에, 예, HDMI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HDMI 케이블 포트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HDMI, 이 미니 HDMI 케이블이 안 붙어 있어. 안 들어 있어요, 요번에는. 예, 요번에 안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볼트 구멍 이런 거 똑같고, 패시악 로고가 좀 바뀌었어요. 예, 기존에는 이런 로고였는데, 예, 패시악 로고가 이런 로고였는데, 패시악 로고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뒤집어서 보여 드릴까요? 예. 패시악 로고가 카메라가, 예, 돌아갑니다. 이거 어디가 위인지 헷갈려요. 네, 이렇게 패션 로고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 네,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카메라 이거 치울게요. 네, 재밌네요, 이거 해보니까. 내시경 카메라 앞으로 리뷰할 때 자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점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뭐 이제 뭐 외관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ED 쓰는 거, OLED를 써서 화질이 지금 뭐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는 데는, 내시경 카메라로 보여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예, 기존보다는 그런 부분들, 화질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뒀다라는 점이 다르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예, 화질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이걸 쓰고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호불호는, 개인간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화질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번 보고 고글을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들고 지금도 이게 이제 수급이 잘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조금 구매에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매할 때 그런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빼놨는데 원래 기본으로 들어있는 게그 가죽형으로 된 스폰지. 원래 보통 이런 스폰지가 들어있었잖아요. 이런 스폰지가 아니고 가죽형 스폰지로 그 가죽형으로 돼 있는 걸로 들어있어요. 지금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 요새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딱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그 영상 부분, 그 다음에 그 기존의 라포지나, 아니 그, 저, 저 뭐지? 트루디. 트루디랑 연결했을 때 녹화가 잘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펌업되면서 많이 개선이 된것 같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요그 페이스 플레이트가 좀 아시안 핏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이 커브가 여전히 그 서양 얼굴 혹은 좀 작은 얼굴 마치 유아용 물안경을 쓰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오클리 고글 그냥 사면 면세점 같은 데서 잘못 사면 이게 아시안 핏이 아니라서 얼굴에서 이렇게 붕 뜨는 느낌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 좀 넙대대한데 그런 느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게이 페이스 플레이트를 새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면. 사실 이거 페이스 플레이트 뜯어내면 얼굴에 생각보다 잘 붙거든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 고글입니다. 새 고글 패샷 HDO입니다. 오늘은 패샷 HDO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특히 이제 프리보다는 레이징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요.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